100년의 역사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대학. 2016학년도 평택대학교 정시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올해로 창학 103년째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위에 초협업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이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평택대학교는 아더 피어선 선교사 가문에서 창립한 대학입니다. 피어선 가문에서는 예일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선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처럼 우리 평택대학교도 미래의 한국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의 발전은 평택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평택에 각각 100조와 60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내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평택대학교는 취업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 무역의 대표 비즈니스 통로로 자리잡고 있는 평택항이 있어 무역 물류학과나 중국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은 해외 문화 탐사, 해외 어학연수, 해외 교환학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60명에서 100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넓힐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벚꽃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캠퍼스를 거닙니다. 캠퍼스가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생활하고 캠퍼스 활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실습 여건입니다. 2014년에 간호학과 실습실인 PTU 시뮬레이션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대학병원 수준의 최첨단 시설로 실습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학 중 학군단이 창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평택대학교는 학군단이 2005년에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 ROTC 후보생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군단은 장교로 임관되어 리더십과 조직관리 경험을 습득하여 전역 후에 취업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교통편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잠실역, 가락시장역, 장지역,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안산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이내로 학교 정문에 하차할 수 있습니다. 1호선 평택역이 있어서 지하철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고 평택역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역에서 학교까지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완공 예정인 신평택역은 수서에서 KTX를 타면 약 20분이 걸려 서울에서 평택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총 1국제관, 2국제관, 3국제관,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이나 독서실, 로비, 카페, 매점 등이 기숙사 내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실도 생겨 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 대비 기숙사 수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입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는 총 24개의 학과가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13개 학과, 자연과학계열 5개 학과, 예능계열 6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2016학년도 평택대학교 정시모집 안내입니다. 2016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977명 중에 현재는 275명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지만 12월 23일 평택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쳐진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실용음악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다군에서는 음악학과, 방송연예학과, 시각디자인학과를 모집하고 나군에서는 가 다군에서 모집하는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모집합니다. 나군 바른인재 전형 전형 방법은 학생부 20%, 수능성적 80%를 반영합니다. 수능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에서 2개 영역을 각각 40%씩 반영하고 사회, 과학, 직업탐구에서는 1개 과목을 20%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학년 성적 중에서 국어, 수학 교과 중 상위 3과목, 영어 교과 중 상위 3과목,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3과목씩을 반영하여 총 9개 과목을 반영한 교과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학년 학기 구분 없이 반영하므로 성적이 좋은 학년 학기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면 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으며 출결의 경우 무단 결석만 인정합니다. 100년의 역사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평택대학교에 수험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